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주말이 싫더라고요. 오아시스 방송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11시만 되면 배고파져요. 배가 고픈데 오아시스 방송 해야 될 것만 같은데 주말을 또 지나고 월요일 날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네. 미세먼지 때문에 나만 칼칼해? 막. 아니 저도 그렇게 칼칼할 때는 환절기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국룰. 그쵸. 탕이랑 국으로 좀 뜨끈하게 데워줘야죠. 데워주는 게 네. 웬만한 프로폴리스 캔디 이런 거보다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아시스 네? 이제 다시 한번 오늘 탕 꼭 준비했습니다. 진짜 편하게 드실 수 있는데 제대로 드실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고 진짜 전국에 자, 만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라이브 쇼핑으로 들어오세요. 네. 여기 터치하세요. 벌써 250분, 300분 넘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시고 많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쿠폰 눌러주시고 다운 받아주세요. 발급됨이라고 바뀌네요. 다운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삼삼님 어서 오세요. 네. 30%는 여러분들 꾸러미고요. 더보기로 가시면 맨 위에 있는 게 꾸러미고요. 네. 아래에 있는 거 지금 쭉 보여. 새벽집. 거기 청담동 근 새벽집 맞아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제주 부엌고기 국밥. 여기 소면 넣으면 고기 국수 되는 거죠? 제주도 음식. 그리고 감미옥. 와. 감미옥 진짜 오랜만이다. 감미옥 설렁탕이랑 도가니탕 있고요. 네. 여러분, 신안촌. 30년 대박. 넘은. 진짜 일대 사장님이 아직도 직접 자, 근데 관리하시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오늘 각각의 할인도 좋지만. 자, 시원하게 꾸러미 배너 한 번만 띄워주시죠. 여러분들 꾸러미로 만나보셨을 때 15,000원 정도의 할인 혜택 같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서만 쿠폰 할인이 가능하시고요. 꾸러미 안에 지금 굴국이랑 설렁탕, 도가니탕, 새벽집 한우국, 따로 국밥, 그리고 제주 부엌고기 국밥까지 해서 다섯 가지 종류 다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꾸러미 가격 다시 한번 보세요. 가격이 15,000원 이상 할인되죠. 그러면 앞자리 숫자가 5에서 4에서 3으로 떨어지는 5만 900원이 아닌 35,630원. 이래서 꾸러미로 오셔야 되는 거. 믿고 먹는 국탕이라고요. 저희가 그럼요. 제대로 보여드릴 테니 깜기하시고요. 네. 오늘 11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오아시스는 또 새벽 배송 받으실 가니까.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네. 되게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오아시스 하면 새벽 배송이잖아요. 근데 새벽 배송 오늘 짜잔 당연히 여러분들 갖다 드릴 거고요. 오늘 만날 수 있는 꾸러미 같은 경우도 진짜 전국 팔도에서 만날 수 있는 향토 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꾸러미 구석 다양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방송을 통해서 어떤 게 있나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진짜 방송 중에만 쿠폰 지급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깜빡거리는 오렌지색 쿠폰 다 받아주시고요. 꾸러미로 30% 들어와 보시죠. 15,270원 할인 대박이라고 해주셨는데 여러분 요즘 오아시스 꾸러미가 이래요. 라이브 방송에서 혜택이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네. 이왕 라이브 방송으로 오아시스 사실 이렇게 새벽 배송되고 식품 방송으로 해서 라이브 방송 풀까지 같이 갖추고 있는 회사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오아시스 라이브 방송 어때요? 자체 방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아시스 11시. 앱 내에서 매일같이 방송하잖아요. 네. 사실 보통 일 아니에요. 보통 일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방송을 보시면서 구매하는 걸 조금 더 쉽게 하시라고 저희가 보여드리고 자, 그 첫 번째 나 목 칼칼한데 이거 빨리 먹어야 되겠어. 자, 감미옥 도가니탕이에요, 여러분. 자, 감미옥 도가니탕 같은 경우는 감미옥 아실 거예요. 30년 이상 된 진짜 유서 깊은 감미옥이고 3대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만드는 공장 자체 햇섭이고요. 오이에만이에요. 자체 공장에서 만드는 정말 깨끗하고 12시간 이상 가마솥에서 끓였습니다. 650g으로 받으시고요. 사실 네. 18,500원인데 14,900원까지 가격이 떨어지지만 그냥 네. 여러분은 꾸러미로 가시는 게 좋고요. 네.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물이 순수하게 왕사골 들어가고 오우. 양지에다 꼬리에다 도가니까지 들어가서 네. 국물 자체가 되게 진한데 자, 그 첫 번째 도가니탕 매력 아시죠? 먹었을 때 입술이 알죠, 이렇게 붙잖아요. 쫀득쫀득한 네. 막 콜라겐 네, 그 덩어리. 네. 기본적으로 다 냉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연해동? 해동을 하신 다음에 끓여내시면 되는데 해동하실 때 그냥 흐르는 물에 자연해동 시켜주시는 것도 좋아요. 지금 이게 지금 한 팩을 다 끓인 겁니다. 도가니탕. 도가니 실하다. 여러분들 지금 도가니... 만나보시는 가격이 근데 직접 가서 드시면 여러분들 앞자리 와, 달라요. 도가니 어떡해?
저 도가니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요즘 같은 환절기에 또 칼칼할 때 또 요런 도가니 생각 많이 나실 거예요. 라이브 혜택 가격 한번 보시면서 요런 네. 양지 꼬리 도가니가 그냥 막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것도 밸런스, 비율을 완전 황금 비율로 저희가 해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네. 국물 자체가 텁텁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진짜 이 감미용만의 완전 황금 배합이죠. 요 쫄깃 어떻게 집히지도 않아. 쫄깃. 요거 도가니. 도가니 짱짱. 도가니가 아파서 주문하세요. 아우. 센스쟁이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해서 여기에다가 여러분 네. 당면 넣으셔도 되고 여기에다가 소면 넣으셔도 되고 파 넣으셔도 되는데 요거를 아예 자 벌어서 맛을 보겠습니다. 와 도가니 너무 좋네. 건더기 쫄깃쫄깃하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역시나 저희는 네. 꾸러미가 너무 많이 들어오시고요. 이거 약간 토렴이라고 하지 않아? 토렴? 꾸러미로 많이 오시네요. 자, 감미역 도가니탕 여러분들 강한 불로 팔팔 끓여주시는 게 좋아요. 자연의 동으로 살짝 식혀주신 다음에 그냥 강한 불에 지금 팔팔팔팔 끓고 계신 거 보이시죠? 자, 소금간 하셔야죠. 네, 소금간 네. 하셔서 드셔야죠. 해서 여기에다가 이 정도에다가 지금 네. 제가 우리 이런 것도 다 준비했잖아 오늘. 현정님이랑 제가 반반 나눠 먹을게요. 지금 성남에서 시작해가지고 3대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3대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3대째 가게에 뭐 나도 먹고 우리 손자도 먹고 외손주도 먹고 3대째 그 집 단골이라는 거 아닐까요? 자 지금 감미옥 설렁탕 감미옥 지금 도가니탕 만나보시는데 650g에 14,900원입니다. 꾸러미로 들어오시면 가격 더 내려가고요. 오아시스 라이브로 들어오시는 이유가 꾸러미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30% 할인 쿠폰 여기 제가 지금 너무 기대되고 있거든요. 지금 한번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어머! 살짝 간이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제 입맛에는 싱거워서 소금이 일단은 소금은 잠깐 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저는 후추 살짝 뿌리신 거예요? 후추는 뿌렸어요. 후추는 뿌렸고 도가니 먼저 맛을 볼게요. 파도 네. 넣었고요. 여러분 도가니 딱 하나만 먼저 한 점만 보여드릴게요. 도가니 한 점이 이만해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진짜 저희는 해동하고 팔팔 끓인 것밖에 없거든요. 그쵸? 자 소금 조금만 더 넣을게요. 저 후추 넣고요. 소금 한 이 정도? 조금만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간 같은 경우는 사실을 맞춰서 드시는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와, 얘는 와 여러분 근데 이게 양지랑 꼬리랑 도가니랑 적절한 밸런스로 들어가니까 도가니 막 그렇게 흐드러지지 않네요. 되게 쫄깃거려요. 감미옥 12시간 솥에서 우려낸 국물이면 이건 제대로 이거는 제대로예요, 진짜. 또 믿을 만한 게 자체 공장입니다. 오이에만이에요. 아니 근데 도가니가 이렇게 씹히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12시간 정도 끓이면 사실은 다 흐드러져야 되거든요. 세상에. 저 맑은 국물. 와. 나 여기서 김 나왔어 지금. 부추무침이요. 어머 부추무침 나이스 완전. 나이스 완전 나이스. 현정님 이거 째려줄게요. 그 안쪽 딱 먹었을 때 안쪽에서부터 열이 확 올라오는 그 느낌 있죠. 그것 때문에 사실 도가니탕 먹는 건데 그 쫄깃거리는 식감이랑 그 안에서 올라오는 열감이랑 같이 합쳐지면 그만큼 든든한 게 없어요. 여기 배달이 왔네요. 잠깐만요. 대령. 잠깐만. 대령했습니다. 후추 조금 후추 넣고. 후추 조금 하고. 자, 후추. 소금 간 조금 해야 돼요. 소금 조금 넣고 저도 이렇게 일단은 진하다. 와, 감미역 대박이네요. 진짜 진하다. 근데 왜 3대째 할 수 있는지 아시는 것 같아요. 자. 와, 소면까지. 소면 넣어 드렸어요. 소면 이렇게 풀어 가지고 이거 사실 기호에 맞춰서 드시는 거잖아요. 뭐 당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면 드셔도 괜찮으시고 뭐 소면 좋아하시는 분 소면 드셔도 괜찮으시고 그쵸, 요거를 그쵸. 이렇게 해서 도가니랑 같이 소면은 그냥 넣으면 바로 요렇게. 요게 도가니랑 같이 했을 때. 자, 요 정도. 어머, 깍둑스. 요거까지 해 가지고 깍두기까지 요렇게. 먼저 드세요. 그러니까,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숟가락에 올려드릴게요. 깍두기입니다, 여러분. 소면 이렇게 해서. 자, 숟가락이래. 깍두기도 저희 오아시스 깍두기입니다. 오아시스 깍두기예요. 여러분, 꾸러미 오세요. 꾸러미가 답이에요. 아니, 12시간 끓인 거 맞아요?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쫀득쫀득해? 그니까요. 도가니가 막 느물거리지 않고, 여기 여러분 아시죠? 저는 소금감도 소금감인데, 이 깍두기 풀어가지고 그렇죠. 깍두기 알잖아. 국물에 먹으면 또 기절이죠. 이게 또 그리고 아시죠 여러분 도가니가 너무 느물느물하잖아요. 그러면 느끼해요. 아 저 뭔지 알아요. 느끼한데 와우. 오. 국물은 담백한데
고기는 쫀득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감미역으로 직접 가지 않으셔도 내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집에서 거기서 막 방금 시켜 나온 도가니탕을 그러니까. 먹는 것 같은 느낌이면 성남에 직접 가지 않으셔도 그걸 왜 받아 하시겠어요? 맞아요. 지금 도가니 큰 거 보세요. 아우. 자, 가격 한번 다시 만나 보시는데 여러분들 직접 가서 드시면은 요 가격 아니십니다. 그리고 도가니가 왜 이렇게 많아? 도가니 많고요. 근데 저는 아우 세상에. 주연님 저 옆에서 계속 드셨는데 아직도 있어요. 와 진짜 맛있네요. 도가니가 여러분들 그냥 도가니가 아니더라고요. 또 3대째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는 저희 도가니 해동으로 해가지고 순수 왕사골 30년 정통입니다. 감미옥의 지금 도가니탕 소민이랑 같이 한번. 그리고 일단 국물이 끝내줘요. 국물이 예술이에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먹어. 보세요 이게 어우 국물이 이렇게 담백하거든요. 근데 고기는 어우 쫀득하면서 그 와, 고기의 그 식감과 와 내가 목이 칼칼하긴 하나 봐. 그러니까 오늘 미세먼지 권고치 초과거든요 여러분. 어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 따뜻한 거 내려가니까 목이 아주 칼칼하니 아주 그냥 그랬는데 아주 좋네 아주 그냥. 네. 딱깍두기도 사실 이게 도가니가 이렇게 식감이 살아있으면서 국물이 담백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와, 국물은 진짜 담백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물만 먹게 되네. 국물이 메인 같은데요. 저는 국물이 소면이랑 같이 넣어도 텁텁하지 않고요. 맑은데 진해요. 보통 이런 진한 우에 약간 향기를 내려면은 굉장히 뭔가 국물 자체가 식감이 쫀득해져야 되는데 도가니랑 같이 마실 때 굉장히 담백합니다. 깍두기 하나 넣었더니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도가니탕 제일 처음 먹고 감미옥 거 먼저 할게요. 말할 때 그게 맛이잖아. 여기 이렇게 붙어 도가니 먹었더니 근데 이거 붙는 맛 안 나면 도가니탕 안 먹은 것 같잖아요. 쫄깃쫄깃합니다. 네. 깍두기랑 면이랑 넣어서 먹었더니 너무 맛있고요. 최고입니다. 자 도가니탕이 있으면 솔직히 기본적으로 설렁탕이 빠지면 안 돼요. 그렇죠. 설렁탕도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 도가니 이 네. 도가니도 도가니인데 기본적으로 감미옥의 가장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게 설렁탕이고요. 맞습니다. 설렁탕은 570g에 8,900원인데 네. 여러분 12시간 집에서 소스로 뭔가 끓여낼 수 있어. 옛날에는 엄마가 가능했죠. 가스버너에다가 저기 막 베란다 있는데 가다가 끓여서 먹는데 큰 솥에다가 요즘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 뭐하러요? 뭐하러? 그럴 필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3대째 설렁탕을 고아오신 분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얼마나 와 이렇게 오래됐어? 그러니까 설렁탕, 얼마나 믿음직하겠습니까? 설렁탕 전문업체 네. 감미옥이고요. 성남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전국 여러 곳곳에 분점을 내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굳이 성남까지 안 가셔도 돼요. 570g의 소양지에다 여러분 꼬리랑 도가니 적절 비율로 해서 밸런스 잘 맞췄고요. 다 들어갔고 해썹 인증기관에서 네.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설렁탕으로 한번 팔팔팔 바로 가서 또 맛을 볼게요. 냉동되어 있으니까 약간 네. 해동해서 드시면 되고요. 강한 물로 팔팔 끓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계속해서 네. 요리를 보여드릴 텐데 끓이고 있습니다. 해썹 인증기관에서 어머 여러분들 저기 보여있는 고기가 소고기예요. 근데 좀 특별해요. 곡물 사육이라고 해가지고요. 저거 보세요. 사료를 먹고 큰 친구들이 아니라 곡물을 먹고 큰 친구들입니다. 저 진짜 저 건강함을 한번 보세요. 건강한 거 보세요. 우와 네. 저거 집에서 570g 네. 8,900원 요즘 설렁탕 만 원 안 넘어가는데 어떤데요? 만 원 안 넘어가는데 어떤데? 8,900원이면 고기 자 고기 국물 맑은 거 보세요. 설렁탕 도가니탕 국물이랑 또 다르죠? 여러분 고기 좀 확인시켜드릴까? 얼마나 들었는지 570g에 570g의 고기 양 보세요. 끝도 없이 나와요. 요거는 여러분들 100일 이상 무려 100일 이상 곡물을 먹인 사육우고 무슨 일이에요? 사육우. 어머 무슨 일이야? 청정 호주 최고 등급입니다. 여러분 고기 양 보세요. 고기 양 이거 혼자 먹으면 배불러. 이거 거의 설렁탕 특 수준이에요. 특은 12,000원, 13,000원 정도 하는 거 아시죠? 맞죠. 이 정도 고기 들어가면 가격 훨씬 더 비싸지는데 네. 지금 가격 혜택 8,900원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오른쪽에 깜빡거리는 주황색 쿠폰 받아주시면요. 30% 꾸러미 가장 좋습니다. 파도 한번 넣어보시고요. 파 넣고요. 기호에 맞게 또 먹는 게 또 설렁탕 매력이잖아요. 그럼요. 파 안 넣으시고 싶으시면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한 요 정도 넣을까? 그리고 아예 여기서 그냥 다 보세요. 네. 순수 왕사골. 얘는 일단 보자. 얘는 간이 어느 정도 돼 있나 제가 직접 한번 말씀. 요리 계속 비춰주세요. 네, 도가니탕보다는
조금 더 맑은 느낌? 나는 얘도 간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애초에 간이 세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 싱겁게 드시는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간이 조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기호에 맞출 수도 있고요. 와, 이거 너무 후추를 맛있지. 좀 넣어주시고. 너무 맛있죠. 설렁탕 같은 경우는 또 저는 좋은 게 뭐냐면은 국거리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지. 그냥 뭐 여러분들 급하게 국거리 같은 거 없을 때 급하게 장 보기 좀 힘드시면은 이런 거 냉동실에 탁탁 있으면은 든든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일단 맛을 보세요. 네, 고기가 이쁩니다. 와, 국물이 너무 맑아. 아니, 약간 그 소고기 묵고 끓여낼 때 그 느낌처럼 뭔가 국물 자체가 뽀얗게 맑은 국물로 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는 솔직히 설렁탕에다가도 소면이 기절이죠. 소면이 너무 소면이 진짜 기절입니다. 요거에다가 아니 고기가 보통 요 정도 고기면은 글쎄요, 저는 13,000원 주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고 먹어도 안 아까운데 이 가격으로 만나보니까 더 기분 좋은? 너무 맛있다. 여기에다가 그냥 이거 째로 먹어볼게요. 요거. 그리고 설렁탕은 고기로 시작해서 국물로 끝나는 게 맛이거든요. 근데 이 국물 자체에서 고기 맛이 굉장히 진하게 나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6,800분 가까이 들어오고 계신데 질문이 또 없네요. 다 이제 구매하시느라고 질문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꾸러미 역시 잘 나가네요. 밥하기 귀찮아. 밥하기 귀찮아. 그러면 저희 오아시스로 오세요. 근데 사실 요즘 같은 날씨에 국물 막 진한 것도 좋은데 이런 담백한 국물도 좀 필요하긴 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이거 딱 그 맛이네요. 우리 엄마가 하루 내내 한 이틀 동안 명절 선물로 받아온 회사에서 엄마 회사에서 받아온 그 속뼈. 한우 속뼈 막 12시간 내내 우린 엄마가 우린 그 맛이네. 그거 뼈 우릴 때 생각해보면은 12시간 그냥 끓이고 냅두시는 게 아니라 내내 거기 붙어 계시더라고요. 기름 아니, 걷어내고. 진짜 순수 왕사골로 만들었어요. 진짜로 순수 왕사골로 만들어서 너무 맛있다. 사실 엄마가 집에서 다른 거보다 전문가 몇 년을 하셨는데요. 3대째래요. 3대째 하셨는데요. 이렇게 보는 중이에요. 2인이 먹기에 좋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근데 저는 설렁탕이 지금 570g 인데 설렁탕 특보다는 양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 많으신 남성분들 하나 드시게 든든하고요. 저희처럼 두 사람 있죠. 여자분 두 분 정도는 나눠 먹기 괜찮아요. 저는 엄마랑 집에서 괜찮아요. 둘이 먹었던 것 같아요. 아우, 설렁탕입니다. 570g 라이브 혜택 가격 보시고요. 이런 뚝배기에 먹으면 또 여러분들 뜨끈함이 오래가는 거 아시죠? 설렁탕이 왜 뚝배기에 나오는지 아세요? 뜨끈하게 먹는 설렁탕이랑 살짝 식었을 때 먹는 설렁탕이랑 좀 달라요, 맛이. 약간 계속 따뜻하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와, 어떡해. 맑죠? 맑은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맑은데 시원해요. 소면 말고 밥 말 거면 둘이 충분하세요. 좋다 좋다. 미세먼지가 어딨어? 쑥 내려가는 것 같아, 세상에. 그냥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칼칼한 맛을 내는 뭐 양념이라던가 고춧가루 뭐 청양고추 이런 게 베이스로 안 들어갔는데도 시원해요. 소면이랑 설렁탕도 소면이죠. 고기 되게 많아요, 여러분. 고기가 여러분들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가면은 그냥 설렁탕집 가시면은 특사이즈? 특특사이즈 아닌가요? 자, 곡물 사육입니다. 저희 청정 호주 최고 등급의 그거만 사용했고요. 사료 먹고 자란 애들이 아니라 곡물 먹고 자란 애들. 깍두기 좀 넣을게요. 깍두기 곡물 이렇게 풀어가지고 또. 깍두기 넣으면 또 말이 달라져. 갑자기 다른 음식 되잖아요. 김이 또 팔팔 올라옵니다. 국물 또. 국물 넣어야죠. 깍두기 국물 넣어야죠, 여러분. 이거는 약간 어쩔 때 먹는 거냐면 약간 점심시간. 오전 근무 너무 힘들게 하고 점심시간. 국물 맛이. 이것도 여러분도 국물이. 달라요. 다른 요리가 됐어, 세상에. 이거 진짜 K-직장인들만 아는 그 맛 알죠? 배고프세요. 어떻게 1105님 식사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깍두기랑 같이 해서 깍두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오아시스 깍두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설렁탕을 시키시면 일단 고기를 다 건져내요. 고기를 먼저 건져 그 다음에 국물에다 밥을 말아. 네. 그 다음에 고기 따로 그 국물 마른 국밥 따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고기로 뭔가 다져놓은 다음에 든든하게 밥으로 마무리. 깍두기랑 같이 먹었을 때 여러분들 그 양념장이랑 그 맑은 국물이랑 만났을 때 또 그 맛이 또 기가 막히거든요. 나 진짜 한국 사람 맞나 봐. 진짜 찐. 아니 먹으면서 나오는 콧물이 너무 좋아.
주현님 아까 시작할 때랑 눈빛이 되게 눈빛 총명해진 거 보이세요?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집에서 이런 맛이 나지? 그러니까 그냥 끓여내시기만 하면 끝이에요. 뼈 우려내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끓여내세요.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우리 엄마가 만든 설렁탕은 맨날 너무 고생만 했어. 우리 엄마 고생만 했어. 근데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오아시스 오셔가지고 좋은 가격으로 집에서 3대째 내려오는 감미옥의 설렁탕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네. 요거 고기가 근데 저는 고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질기지도 않고요. 너무 설레어가지고 파스러지지도 않는. 어떻게 무 하나 또 줘요? 저도 너무 너무 좋죠. 물려. 저는 푸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이 생 무 떠오르는 게 좋더라고. 이 또 설렁탕 먹을 때는 깍두기가 맛있어야 되잖아요. 고기가 다 안 올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깍두기가 맛있어야 되잖아. 오아시스 깍두기 맛있네요. 오아시스는 안 맛있는 게 어딨나요? 아, 큰일이야. 이거 주말 지나고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너무 신났네요, 제가. 자, 꾸러미로 오세요. 꾸러미 가격이 좋습니다. 고기가 안 빡빡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얇게, 설렁탕 고기는 살짝 얇게 저면서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아, 근데 얇게 저미는 게 더 기술이거든요. 그쵸? 너무 얇게 저미는데 12시간 동안 끓이면은 퍼져요. 안 퍼져요. 저희 거. 자, 그러면 저보다 한 살 어리네요. 어우, 진짜 맑다. 따로국밥. 84년이면 40년 전 분. 여러분 새벽집 아시죠? 청담동에 새벽집 그 유명한, 아시죠? 저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 어디 호텔 프리마 호텔 옆인가? 그쵸? 청담동 쪽에 그 약간 옛날에 그 무슨 거리 옆쪽에 있던 거기서 웬일이야. 나 솔직히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밤새 어렸을 때 얘기예요. 밤새 거기 옆에 클럽에서 놀다가 아, 여러분 클럽에 음악 들으러 가잖아요. 어렸을 때 바운스. 아, 그리고 저는 클럽을 남자친구랑 같이 다녔어요. 혼자 간 게 아니라 오빠 우리 클럽 같이 가보자 해서 둘이 부비부비하고 놀았었던 거죠. 자, 새벽집 따로국밥 600g인데 요거 시그니처예요. 저기 뭐야, 지금 신랑이에요. 지금 신랑 얘기한 거예요. 다른 남자친구 아니에요. 지금 신랑이랑 같이 갔다가 새벽집에 가서 따로국밥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시그니처 국물 따로 나와서 여러분들 따로국밥인데 또 왜 따로국밥이냐면 국물을 소뼈 도가니로 따로 내고요. 이게 있다고? 이후에 양념장으로 따로 냅니다. 여러분들 직접 대박이다. 가서 드시면 앞자리 달라요. 제가 직접 가서 비싸요. 먹어봤어요. 새벽집 비싸고 왠지 그런 게 있어. 일단 청담동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약간 있어. 뭔가 네. 굽는 고기 시킨 다음에 얘를 사이드로 시켜야 조금 눈치가 덜 보여. 맞아. 얘만 시키기에는 약간 눈치 볼 때 있어. 그 새벽에 가면 왜냐면 사람들이 거기다 고기 굽고 있거든요. 오빠들이랑. 네. 맞아. 근데 비싸요. 여러분, 새벽집은 정말 갈 때마다 사람이 다글다글 해요. 다글다글. 항상 많았어요. 웨이팅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새벽집. 네. 선지 있어요. 선지 있고. 선지 있죠. 지금 보시면 저 7,900분 가까이 오고 계시는데. 23분 경과. 자, 저처럼 아까 쿠폰 다운 받으셨나요? 발급됨 여러분들 저거 체크해주시면은 놀라운 게 뭐냐면 즉시 적용이에요. 즉시 할인이에요. 네. 즉시 할인. 즉시 할인. 결제하실 때 즉시 할인. 맨 윗칸에 있는 게 꾸러미인데요. 네. 저희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와, 꾸러미 구매 시 30% 즉시 할인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쿠폰 다운은 오로지 방송 중에만 쿠폰을 저희가 지급해 드릴 거예요. 30% 할인은 솔직히 그 보세요. 35,000원대가 되죠. 이게 여러분 이게 한 달 한 15,000원이잖아요. 근데 방송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수백 분이 될 수 있고 수천 분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오아시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손해일 수 있어요. 맞아요. 나방에서 진짜 할인율이 너무 30%를 할인해 준다는 거 웬만한 막 옷으로 따지면 시즌 오프. 그렇죠. 근데 여러분 라방에선 가능합니다. 자, 지금 저 이제 감미옥 설렁탕 도가니탕 했고요. 이제는 그리고 따로국밥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머나 어떡해 맛있겠다. 오아시스에서 이 정도의 그 새벽집 누구나 아는 새벽집. 선지 크기 한번 봐주시고요. 빈혈 있으세요. 선지 드셔야 돼. 자, 여러분 따로국밥입니다. 대구의 형통식으로도 유명한 여러분들 따로국밥이고요. 밥 따로 국 따로 나와서 따로국밥이지만 저는 왜 새벽집 따로국밥이 따로국밥이냐라고 말씀드리면 국물을 일단 소뼈 도가니로 따로 내고요. 푹 고운 그 국물 낸 거에다가 양념을 거기다 넣어요. 두 번 끓이는 거거든요. 맛이 얼마나 여러분, 깊은지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 그렇게 먹자. 이거는 아우 맛있겠다. 밥을 말자. 밥 말아 그냥. 따로 국밥이니까 밥을 요때 말아주시는 게 좋아요.
밥을 넣고 국밥 끓이면은 여러분들 맛이 변해요.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밥 말자 이거는. 안 돼 안 돼. 밥 말아야 주연님 여기 수요미 시켜 나왔었대요. 아, 나 봤어. 맞아 맞아. 수요미 시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안 그래도 소문난 맛집이었는데 지금 문전성 씨라고 합니다. 자, 안 요즘... 그래도 유명했어요. 에이, 안 맞아, 그래도. 맞아. 그리고 국물을 끓여내고 그 안에다가 저런 선지라던가 저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히 저런 야채 같은 게 살아있어요. 식감. 오, 선지 반 잘라줄게요. 한번 벌어줄게요. 제가 여러분 저혈압이 선천적으로 너무 심해서 어머나 선지 먹어야 돼. 저 저거 진짜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국밥처럼 밥을 아예 말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맛이 없을 선지는 여러분들 있어. 조선시대 그 왕조실록에도 기록될 만큼 그 정도야. 그 정도입니다. 정말로. 에이. 안에 막 파니 뭐니 소고기니 다 들어가 있고. 요거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죠. 요거 너무 맛있지. 일단은 나 보기만 해도 국물이 너무 진하다. 선지 많이 먹어요. 선지. 저혈압 있다고 선지 먹어야 돼. 저 저혈압 선지. 있어요. 저혈압. 그래서 눈 감을 때마다 그 광시증 있죠. 그게 그치. 좀 있어요. 전문용어 나오네요. 광시증 있어요. 저. 그래서 와, 선지 진짜 많이 먹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우 선지 이거 봐. 좋은 선지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선지 왜 이렇게 커요? 와 이거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별명이 구미호였어요. 구미호. 이거 많이 먹어서. 새벽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그 새벽집이 맞습니다. 조심해 조심해. 우리 또 내가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조심해 뜨거워. 조심해. 진짜 진하다. 진짜 어우 여기 무가 아니 이거 비싼 돈 주고 먹는 이유가 있네. 주연님 이거 드시면은 아마 옛날 생각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그 시절 저희 신랑이 오빠였을 때 남편이 오빠였을 때 그쵸 저희 신랑이 오빠였을 때 정말 많이 다녔어요 여기. 예. 사실 저는 신랑 때문에 새벽집을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거 여기 갔더니 이 오빠 더 좋아지는 거야. 결혼을 결심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맛있는 데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그리고 그때 그거 있죠. 자기 선지를 덜어서 내 그릇에 올리는 어머. 순간 요건 그린라이트다. 모든 게 새벽집에서 시작됐네요. 죄송해요. 농담이야.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희 남편은 오아시스를 보지 않아요. 울고 계신 거 아니시죠? 그때 제가 새벽집만 들리지 않았더라고요. 아니 너무 아유. 아 결혼을 누구보다 장려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야채 딸려 날라오는 거 보면서 대구의 향토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국밥 하면은 밥이랑 같이 팔팔팔 끓이는 거 보통 생각 많이 하시는데 밥이랑 따로따로 끓여가지고 국물의 맛을 좀 더 진하게 냈고요. 그리고 이런 게 요거랑 되게 잘 어울린다. 요런 거랑 그래. 양파. 예. 사실 되게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되게 별거 같아요. 자 국산 사골, 모둠뼈, 선지, 대파, 소고기 국산재료로 엄선했습니다, 여러분. 소뼈를 13시간이랑 14시간 와. 동안 고아서 선지 봐봐. 저 빨간 국물 내기 전에 맑은 국물 진하게 낸 다음에 양념을 넣은 거예요. 맛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는 원래 선지를 안 먹었거든요. 정말요? 이렇게 잘 드시는데. 제가 오빠 덕분에 처음 선지 배운 데도 새벽집이에요. 새벽집은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아 오빠들은 참 많은 걸 알려주나 봐요 주연님. 아 오빠들은 참 많은 걸 알려주네. 저 신랑이랑 결혼하기 전에 아우 너무 맛있다. 야채가 너무 신선해. 와 그때 그 시절 생각난다. 여기 들은 소고기도 너무 맛있잖아. 근데 이거 직접 가서 먹으면 너무 비싸요. 그리고 비싸죠. 그리고 사람 많아. 기다려야 돼. 그리고 가격 또 올랐어요, 여러분들. 제가 모든 가격이 올랐어요. 현진님 어서 오세요. 제 월급 빼고 다릅니다. 근데 아 이거 국밥이랑 이렇게 따로 국밥. 와. 대구 왜 가요, 여러분들? 청담동 왜 가세요? 오아시스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이게 국물을 두 번 내가지고 밥이랑 건더기가 많아도요 국물 맛이 그대로 진하게 우러나요. 와 집에서 이 맛이 나는 게 너무 신기하다. 그렇죠. 되게 그냥 직접 가서 먹을 수밖에 없는데 현정님 선지를 그렇게 덜어줬는데 네. 아까 이따만한 선지가 있었거든요. 이따만한 선지가 있었는데 현정님 선지를 다 덜어주고도 저한테서 선지가 계속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 선지가. 소고기도 있고요. 네.
예, 안쪽에 여러분 사골, 모둠뼈, 선지, 뭐 대파, 무 다 국내산으로 들어갑니다. 다 국내산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선지 전부다. 같은 경우도 선지 만드는 과정도 좀 까다로워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 그 기포 있죠, 기포. 기포 모양이 클수록 선지 식감이 좋아요. 여기 새벽집인가요? 자, 600g입니다. 새벽집의 시그니처 메뉴고, 와, 수요미 시켜 나와가지고 아주 더 문정성시 됐어요. 안 그래도 맛집이었는데. 사실 청담동이라는 지역에서 84년이면은 거의 뭐 30~40년 가까이. 그리고 여기는 밥집 터줏대가. 손님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손님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진짜. 아, 이거 다시 먹어봐야겠네. 자, 새벽집. 아, 근데 진짜 국물 너무 진하다. 아. 국물, 그러니까 국물 진한 거 느끼기 전에 이 건네, 이 뭐 건네기, 와, 파랑 크기가. 콩나물이랑 이거 보세요, 와, 보세요. 파랑 콩나물이랑 여러분들 제대로 들어가 있어요, 제대로. 아, 그 진한 국물이랑 어우러져가지고 요거 식감이랑 그 진한 국물이랑. 아, 좋다. 근데 정성을 이길 건 없나 봐요. 13시간, 14시간 동안 고운 국물이잖아요. 오늘은 먹방 시청만, 아, 못 먹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건더기 먹고 삼치기 전에 국물. 아, 아까 아침에 도착했을 때는 막, 아, 점심에 어, 마신 것도 없는데 속 풀리네. 점심에 막 우리 고르곤졸라 피자 시켜 먹을래? 막 이랬는데 어, 다 필요 없어, 한식이에요. 다 필요 없어. 무조건 한, 어, 여기 땀 나는 거 봐. 어, 그쵸, 그쵸. 아까 춥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히터 틀어드릴까요? 했는데 아유. 속이 뜨끈해지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환절기, 날 딱 바뀔 때 요럴 때 잘 챙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잘 챙겨드세요. 잘 챙겨드시고요. 그리고 제주부엌, 제가 너무너무 기다린 제주부엌의 고기국밥입니다. 이거 뭐 주연님 어디 백화점 가셨을 때 밑에서 보셨다면서요. 이거 거기 있어요. 현대무역, 현대백화점 무역점. 어머, 여러분 백화점에 들어가는 거 엄청 힘든 거 아시죠? 그리고 아세요? 까다롭죠. 백화점에 들어가면 그 집은 성공한 집이에요. 다 맛있어 보여. 야, 꾸러미로 오세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11,500원에 8,400원으로 가격 떨어지긴 하는데. 네? 제주도 현지 음식 완전 로컬 푸드로 유명하잖아요. 완전 로컬 푸드. 국내 돼지에다가 제주 전통 방식으로. 네. 그리고 여기 삶았어요. 안에 우리가 양념이라고 하는 다대기 들어가 있고요. 네? 대파도 다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소면만 준비하세요. 그냥 조절해서 드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꾸러미로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꾸러미 가격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 35,630원인데 원래 35,630원이 아니라 할인가가 5만원에서 4,3 두 번 떨어집니다. 15,270원으로 들어오시는데 오로지 방송 중에서만 쿠폰 지급인 거예요. 자, 이겁니다. 지금 어머! 요게 지금 여러분 요게 지금 이렇게 꿇고 있는 거예요. 팔팔팔팔 끓고 있죠. 이거 자, 여러분들 장난 아니다. 국내산 돼지고기고 제주도에서 돼지는 어떤 음식이냐면 진짜 귀한 음식이래요. 왜냐하면 섬이잖아요, 섬.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돼지가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옛날부터 요 돼지를 손질하는 비결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 음식입니다. 제주도 가실 필요 없어요. 여기에 소면 넣으면 그 유명한 고기국수예요, 여러분들. 제가 제대로 하나 해드릴게요, 정말. 제주도 7대 향토 음식 중 하나의 고기국수로 제주도 안 가셔도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주도에 더 재밌는 거 고기도감이라는 게 있대요. 고기를 고기만을 위한 고기도감. 거기에 요 제주도의 고기국밥이라는 게 나옵니다. 어머, 오칠일님 청양고추에 배우신 청양. 분, 배우신 분. 깔깔하니, 그쵸? 와, 맑은 이거... 국물에서 느껴지는 그 칼칼함은 따라올 게 없어요. 이거는 저는 후기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게 또 국거리 없을 때 고기마. 부대찌개 베이스, 소고기 뭇국 베이스, 찌개 육수 좋아. 베이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 다대기! 다대기를 같이 드려요. 양념 드려요. 이거를 딱 이렇게 다 거의 끓었을 쯤 해가지고 진짜 재밌다. 끓었을 쯤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취향 차이인데 아마 네. 현정님은 다 넣는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는 다대기 팍팍 넣어가지고 다대기 혹시 모르니까 한 반 정도만 넣어볼게요. 좋아요. 얼큰하게 요 정도만 해가지고 오케이. 좀 오케이 딱 여기까지 해서 담백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덜 넣으셔도 괜찮으시고요. 그렇죠. 자, 지역의 특색을 살린 식재료로 넣으니까 어머, 이거 벌써부터 제주교가 느껴진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 파 더 넣으셔도 되고요. 그렇죠. 한꼬리님 오셨어요. 완전 이거 제주 어우. 제주 완전 전통 음식. 전통 다시 보시면 음식. 향토 음식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꾸러미 구성을 보면은 성남, 뭐 청남, 대구, 전국 방방곡곡. 우와.
푸짐한 거 봐주시고요. 여러분 고기 두께를 고기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저거는 일일이 다 손으로 잘라야 돼요. 그쵸 그쵸. 제주도 네. 정통 방식이 어떤 거냐면 손으로 찢는 거래요 여러분들. 아~ 네, 손으로 찢는 거래요. 이거 해서 옮겨서 현정님한테 갈게요 여러분. 현정님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찐입니다. 찐이에요. 왜 제주도의 돼지국밥 돼지 이 고기국수가 왜 유명하냐면 잘 받치고 네. 잘 맞춰? 뜨거워. 네. 일단 국물이 여러분들 소뼈로 우리지 않았어요. 돈뼈입니다. 돈뼈예요. 돈뼈. 돈뼈로 우려낸 국물이기 때문에 돈뼈로 국물을 우리면 그 감자탕 국물의 그 쫀득한 식감 아시죠? 그런 느낌. 국물 먼저. 여기다 내려놔 봐봐. 뜨거우니까 덜어줄게. 아,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저희 덜어먹일게요. 이게 지금 네? 우리가 이게 뚝배기에 끓였잖아. 이거 잘못 먹으면 입천장 다 돼요. 안 돼 안 돼. 덜어줄게. 아우 감동 받았어. 안 돼 안 돼. 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뚝배기 째로 먹으면 애가 네. 저기 뭐야. 애기가 큰일 나. 입천장 다 뚫려요. 애기. 아 진짜 입천장 뚫린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실제로 저. 네. 국물 덜어냈어요. 그 TV 홈쇼핑에서도 방송할 때 식품 네. 방송하면 힘들었던 게 이런 뚝배기 있는 거 바로 먹어야 될 때 그때 너무 뜨거워가지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저희 식혀 먹을게요, 여러분. 안전하게 먹겠습니다. 안전하게. 네. 자, 조금 식혀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고기국수, 고기국수네. 고기 많이 식혀야 돼. 많이 식혀야 돼. 팔 이거 팔팔 끓여가지고. 팔팔 끓여가지고. 여러분들. 뜨거워. 와,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 나요. 이게 고기국수잖아요. 저희 소면만 한번 추가해봤어요. 제주도 고기국수는 여러분들 제주도 가면 꼭 먹는 7대 향토 음식 중 하나래요. 아예 그냥 제주도 홈페이지에 고기국수 드셔야 돼요 라고 나와있더라고요. 요거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게 돼지가 참 신기한 요리인 게 어쩌다 사자인가 조인성 씨 나오는 거 그거 있죠? 저 봤어요. 거기서는 돼지를 육회로 먹는데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참 알면 알수록 되게 매력적인 거라니까요. 와 쩐다 침 나온다 난리 났죠 이거? 뜨거워도 맛있죠? 뜨거워도 맛있어. 아우 혼자 없어 얘 혼자 없어 얘. 이게 구강하시네요 이게 구강. 아우 혼자 없어 얘. 세 젓가락. 여러분들 그리고. 돼지고기는 또 제가 또 공부해 왔죠. 제주도로 돼지고기는 돗괴기. 돗괴기. 돗괴기 아, 국수 그래. 이렇게. 저희 오늘 아예 감미옥 설렁탕 도가니탕에다 새벽지 따로국밥에다가 제주도의 부엌고기 맛있나보다 하면 선장님 먹는 것 좀 한번 더 보여주세요. 돼지 전지고 여러분들 제주도를 아니,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먹으러 가지 않아요? 아니 그쵸 식도락이죠. 아니 그리고 국물이 돈뼈니까 그 국물이 또 설렁탕이랑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아 우리 고객님 감미옥 좋아하시는 고객님 이따가 제가 마지막으로 저 하나 이 중에서 제 베스트 오늘 도가니탕 한번 더 할 거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소뼈 국물이랑 달라요 여러분들. 그 쫀득한 게 약간은 그 맑은 국물은 조금 뭐 마시고 난 다음에 먹는 느낌이면 이거는 그 약간 같이 먹는 그런 그치, 느낌이 그치. 나요. 자, 매생이 굴국 궁금해하셔서 진짜 맛있다 이거. 매생이 굴국으로 이제 이어갈게요. 이거 가스 네. 잠깐 준비해놓고 꼭 해야 되니까. 매생이 굴국 궁금하시죠? 시원한 게 매력인 신안촌 거예요. 아니 백년 가게면은 믿고 먹는 거죠. 백년 가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백년 가게가 일단 자격 조건이 있어요. 30년 이상 된 가게들 중에 오우. 중소벤처기업부가 얘네는 40년만 하면 안 돼. 50년만 해서도 안 돼. 60년 해서도 안 돼. 돼. 100년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도와줄게. 그게 100년 가게예요. 자, 냉동 2인분이고요, 여러분들. 라이브 혜택 가격 11,500원 만나보시는데 8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35년 이금심, 우리 이금심 사장님이 아직도 여러분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도 매생이. 그리고 통영의 굴을 씁니다. 기가 막히죠. 이거 포장 클래스 보세요. 와, 여러분 매생이 하면 여러분들 와 굴 봐봐. 굴 보세요. 굴 크기 보세요. 통영 굴을 왜 먹게요? 이것 때문에 드시는 거예요. 통통하죠. 네. 자 제 엄지보다 커요. 와 그리고 굴이 이만해요. 그쵸. 그리고 통영에서 나오는 굴은 여러분들 깨끗해서 많이 좋아하세요. 굉장히 매생이? 만조가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들 뭐 중금속이라는 게 이런 게 잘 걸러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거든요. 매생이 보세요. 대파 따로 준비하지 마세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네. 너무나 귀엽게도 지금 현정 이거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나 이거 매생이 뭐가 있어요? 도랭이떡 있잖아. 도랭이떡 진짜 왜 여러분들 30년 이상 하시는지 알 것 같아. 국물 양념장 비법 소스입니다. 맨 마지막에 참기름 두르세요. 자 방법을 알려드리면 맨 처음 굴이랑 네. 매생이랑
흐르는 물에다 살짝 해동을 시켜주세요. 해동시키는데 전자레인지 돌리셔도 좋아요. 2분 정도 굴도 돌리시고요. 매생이도 돌리시고요. 여기 안에 있는 이 떡까지는 굳이 떡도 같이 돌리시면 요리하기 좀 편하세요. 네. 그 다음에 돌린 다음에 먼저 이제 물을 끓이시는 거죠. 네. 자, 바로 요리, 그 자리에서 바로 요리할게요, 저. 좋습니다. 바로 요리합니다. 세상에 제가 주연님이 끓여주시는 매생이국을 먹을 날이 오다니. 그쵸, 그쵸. 냉동 2인분? 이렇게 물을 700ml 정도죠. 종이컵 4컵 반 정도에서 요 데운 거 있잖아요. 네. 데운 거를 그냥 한꺼번에 다 넣으세요. 제일 처음에 일단은 떡을 넣으시는 게 좋겠죠? 조림이 익어야 되니까. 네. 사실 저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 순서 잘 몰라요. 저는 오아시스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다 넣고 법이 없어요. 맞아. 딱히 어떠한 내가 꼭 지켜야 될 룰 같은 건 그거 어겼다고 반칙 아니에요. 그럼요. 네, 반칙 아닙니다. 약간 오아시스는 친근한 게 약간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눈 감고 걸어갔는데도 그 서울이에요. 서울이고 맛있는 맛집이에요. 일단은 뭐 주연님 순서는 떡을 먼저 넣었어요. 네. 떡을 먼저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떡따로 불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넣었고요. 매생이 소스 넣고. 너무 좋다. 매생이 너무 좋다. 매생이 효능 너무... 아시죠? 미네랄 풍부해가지고 빈혈이신 분들 또 매생이 많이 찾으시거든요. 뭐 비타민 무기질. 그러니까요. 매생이 너무 좋다. 진짜 부드러워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저희 외갓댁이 태안인데 그 시골 딱 가면은 그 매생이 약간 엄마들 빈혈 꽂은 뒷머리. 거기 매생이 어원이 그거래요. 아 진짜. 그래서 매생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7분 정도 더 끓이셔야 돼요. 근데 7분 정도? 여러분 이거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가끔 이렇게 부르륵 끓어올라요. 아 맞아요 맞아요. 해조류 특징이 그래요. 그럴 땐 아시죠? 차가운 숟가락 이렇게 넣으시면 가라앉는 거 아시죠? 차가운 숟가락 그치, 이렇게 그치. 넣으시면 가라앉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끓을 때쯤 해서 해조류고요. 이게 진짜 남도 음식. 아 오늘 대구도 가고 제주도 가고 전라남도도 가고 그냥 국탕 시리즈지만 전국의 굴. 별미들을 다 만나보겠네요. 굴 너무 좋아. 나 이렇게 집에서 통영이에요. 굴 중에 이렇게 퀄리티 좋은 굴을 많이 못 봤어요. 통영이잖아요. 통영. 여러분들 통영하면 굴, 굴하면 통영. 퐁당퐁당 들어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향이 기가 막힌다 해서 한 7분 정도 더 끓여내셔야 돼요. 7분 정도 더 끓여내셔야 됩니다. 남도 음식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여기서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게 남도 음식의 특징이야. 이거 봐, 이거 봐. 안에 지금 에. 우와! 대박이죠? 저 매생이는 또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특히나 환우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드시는데 부담이 없어요. 그쵸 그쵸. 식감부터 시작해서 넘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드시는데 부담이 없지만 먹었을 때 무엇보다 든든한 게 또 매생이. 나 약간 궁금한 거 여러분들 이런 거 걷어내세요? 근데 안 걷어내도 된대요 사실. 근데 꼭 이렇게 걷어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여기 나는 이거 안 걷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 조금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저희 외할머니도 안 걷어내셨던 것 같아요. 저도 안 걷어내요. 이거 나쁜 거 아니래요. 그냥 네. 기포? 맥주로 따지면 그치, 거품 그치. 느낌 아닌가요? 해서 조금 더 끓여서 해서. 굴 한번 익혀보고 와 우와. 굴도 올라오는 거 보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매생이를 너무 많이 넣잖아요. 저희가 딱 비율 적절하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쵸, 그쵸. 너무 많이 넣으면은 저 국물이 아니라 눅덕해져요. 너무 죽처럼 되는 맞아, 거야. 맞아. 매생이 죽처럼 해져. 요 굴들 보세요. 요 굴들 올라오는 거 보세요. 와 근데 저 주연님이랑 지금 좀 거리가 떨어져 거리 두기 하고 있는데 좋죠. 향이 여기까지 와요. 향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도 음식은 여기서부터 기분이 좋은 게 특징이에요. 만들 때부터 그 향이랑 그런 분위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져. 여러분 꾸러미로 가세요. 와 진짜 풍성하다. 꾸러미로 오시면은 2인분에 여러분들 11,500원입니다. 1인분 아니고요. 2인분에 11,500원. 방송 중이면 쿠폰 다운 그래. 가능하시고 네. 아니 오아시스 감당 가능하세요? 이 꾸러미 혜택.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다 끓었을 때 있잖아요. 네. 다 끓고 나서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참기름을 같이 넣으시면 되는데 그러면 매생이 굴국의 맛이 극대화가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화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저 신안촌 겁니다. 자, 신안촌 여러분들 뭐 남도 전라도 신안에 있는 네, 전라도 신안의 매생이고요. 신안하면은 아무래도 해조류 이런 게 가장 유명하고 맞아요, 맞아요. 굴 하면은 통영이 유명하고 그리고 매생이국 하면은 여러분들 신안촌이죠. 자, 중소기업 배추구에서 인정한 30년 이상 된 가게만 선정되는 100년 가게 프로젝트에 당당하게 선정된 신안촌입니다. 그 100년 가게 프로젝트가 뭐냐면 신안촌은 이제 30년으로 되면 안 돼요. 100년 가야 된다. 50년으로도 되면 안 돼요. 100년 가야 돼요.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우리가 도와줄 거예요 라고 선정된 곳이에요. 왜 그만큼 거?
소중하니까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중간에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신한촌이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도와줍니다. 급니다. 예. 여러분들 맞습니다. 예. 그게 100년 뭐, 가게예요. 그게 100년 가게. 100년 되면 뭐 무형문화재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우 저 조랭이 떡이랑 같이. 와 이거 걸쭉한. 그리고 여러분 향 더 올라온다. 매생이국은 아시겠지만 현정이 이제 갈게요. 네. 매생이국은 다른 어떤 국물보다 뜨거워요. 그래서 미운 사위 사위 오면은 매생이국 끓여준다는 얘기 있잖아요. 되게 잘 조심히 드셔야 돼요. 네. 매생이국은 뜨겁습니다. 잘 식혀 두 번 세 번 식혀 드세요. 두 번 세 번 식혀 드셔야 돼요. 아 그러면 떡이랑 매생이 먼저 한번 떠서 먹어볼까요? 네, 건더기 먼저 따로 먹어요. 먼저 엄청 먹어볼까? 뜨거워. 매생이국이 뜨거워요. 어머, 이거 매생이가 맛있죠, 맛있죠. 그 마지막에 이거 들어가는 참기름이 진짜 신의 한수야. 진짜 시원하다. 근데 되게 건강하네요. 그쵸, 그쵸. 해조류에 느껴지는 그 바다의 시원한 맛 아시죠? 와, 굴 좀 봐, 세상에. 굴이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봐요, 먹어봐요. 오늘 진짜 공기가 안 좋긴 한가 보다. 나 목이 칼칼하시네요. 칼칼하세요. 근데 이럴 때 국이랑 탕 딱 들어가면 요 앞에 있는 거 굴이랑 보세요. 와 진짜 신선해요. 통통하죠 완전. 네. 오 진짜 맛있다. 저 매생이 원픽이요. 진짜 매생이 원픽이에요? 진짜 맛있다. 그 정도야? 그 저 태안에 어죽이라는 게 있어요. 저 그게 원픽이었는데 남부 음식은 와 저 바뀌었어요. 바닷가 음식 1순위 바뀌었습니다. 저 어죽에서 매생이로 바뀌었습니다. 와우. 아 사실은 원픽 꼬으라면 저 사실 새벽집 꼬불라 했거든요. 근데 매생이 맛있네. 참기름이 참기름이 일품이죠. 그 약간 끝에 살짝 비릿할 수도 있는 그 매생이 맛을 고소함으로 잡아줘요. 와 참기름이 매생이 불국밥 먹어야 되겠다. 와 여기에 밥 말으면 여러분 오 근데 이것도 불국밥. 따로 설명 안 해주셨지만 이것도 황금 비율이네요. 황금 비율을 느껴져. 그 매생이와 굴과 떡의 그 황금 비율이 와 비주얼 보세요. 아니 이거는 밥이 아니라 거의 보약 보약 아닌가요? 보약. 저 방금 표정 완전 너무 저 눈빛 봤어요 여러분? 너무 리얼리티했어. 어떻게 봤어요? 이렇게 한 거? 저희 엄마랑 저랑 또 한창 매생이 굴국밥을 그렇게 먹으러 다녔었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 엄마랑 저랑 진짜 좋아. 마지막 참기름이 그니까 이게 신의 한수네. 자, 신한촌 100년 가게 진짜 30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와, 이렇게 오하수, 해서 오하수에서 깍두기 깍두기에다가 위에다가 아 오늘의 약간 감초 같은 역할은 깍두기네요. 깍두기 올려 여기. 깍두기 올려가지고 매생이 굴국밥이에요. 아우 근데 이거는 너무 먹으면 속이 편하지 않아요? 넘기는 와. 식감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으아 시원하게 그냥 국물만 먹어도 너무 맛있다. 매생이 굴국밥이에요. 아니면 애초에 그냥 밥이랑 같이 끓여가지고 눅진하게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진짜 찐이죠. 삼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그냥 백년 가게 백년 가게 하는 이유가 없네. 원픽 한 번 더 먹어요. 원픽 한 번 더 먹어야지. 이제 조금 식었겠다. 조금 식었겠다. 되게 시원해요. 후루룩 후루룩. 그거예요. 후루룩 후루룩이에요. 진짜. 왜 뭐 요즘 같은 환절기에 기침도 나고 씹고 삼키기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딱이에요. 아. 너무 행복하네요 오늘도 진짜. 제가 지금 국물만 먹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매생이랑 같이 먹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속 편하고 입 편한 음식이 없어요. 남도 음식이고요. 약간 경상도는 좀 칼칼한 양념 맛이 매력이면 남념은 남도는 또 이런 진하고 담백한 게 또 매력이거든요. 아,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 뜨뜻합니다 오늘. 그리고 또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선지 말씀드렸지만 빈혈이신 분들이 또 매생이 많이 드세요. 좋다 좋다. 해서 오늘 이제 다 보여드렸어요. 오늘 준비된 거 다 보여드렸는데 매생이. 자 방금 먹었던 매생이부터 네. 가격 정리 한번 갈게요. 네. 먼저 매생이 신한촌 거 네. 매생이 굴국 가격 보시면 11,500원 2인분에 좋아요. 개별개별 산 것도 괜찮아요. 네. 자, 매생이 보셨고 감미옥 도가니탕 갈게요.
감미역? 감미역 도가니탕 가격이 650. 감미역 아까 좋아하신다는 단골 고객 계셨는데 도가니탕 지금 끓여놨어요. 잠깐만요. 가격 한번 보세요. 가격. 완전 순수한 왕사골뼈로 국물 우려내고요. 거의 네. 모든 뼈, 뭐 선, 막 여러 가지 선지 이런 거. 아, 선지는 안 들어가고 양지꼬리 도가니. 양지꼬리 도가니. 그리고 설렁탕도 있어요. 고기가 정말 많아요. 고기가 설렁탕입니다. 8,900원이야? 설렁탕이 여러분들 11,000원, 12,000원 넘어가는데 일단 고기 보여드릴 테지만 이거 직접 가시면은 11,000원이에요. 제가 감미역 검색하고 왔어요. 그리고 새벽집. 새벽집 요거는 제 자, 두 번째 맞아. 픽. 제 탑2는 새벽집이랑 매생이국국인데 새벽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보다도 더 형 누나 언니예요. 선지가 이따만 해요, 여러분. 네. 진짜. 이만큼 들어가. 주문하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시그니처고요. 대구의 향토 음식이고 소뼈, 그러니까 국물을 두 번 만들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소뼈랑 도가니로 13시간, 14시간 고아서 그 뒤에다가 양념 넣고 돗괴기 국밥, 제주도 부엌고기 국밥까지. 돼지고기 국밥. 한동안 국 끓이지도 마세요, 여러분. 안 끓이셔도 돼요. 네, 이거는 패키지부터가 너무 제주도다. 안 끓이셔도 돼요. 해서 오늘 저는 제일 맛있었던 그 도가니탕을 한 번 더 끓였거든요. 도가니 오늘의 주연님의 원픽은 도가니탕. 도가니가 왜 선택했냐면 네. 일단 안에 고기가 쫀득쫀득쫀득쫀득쫀득 도가니탕에 도가니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갑니다. 양지꼬리 도가니 황금 비율로 맞췄어요, 여러분들. 양지꼬리 도가니 황금 비율로 맞춘 건 맛의 밸런스가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아우, 파는 저희가 넣었죠? 파는 저희가 넣었고요. 네. 도가니. 어머, 와. 도가니. 이게 한 팩이에요? 참 좋아. 이게 한 팩이에요? 이게 한 팩이에요. 아, 참 좋아. 자, 650g입니다. 아, 너 참 좋아라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여러분, 네. 제가 이걸 해드릴게요. 기다려봐. 고기가 얼마나 들었나? 한번 그냥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체 공장 햇섭에서 만들었어요. 오이에 많이 해요. 도가니 웬일이야. 계속 감미옥 자체 공장 그리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가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와. 좋은 소. 전부 다 냉동 보관, 냉동 보관. 끝도 없이 나와요. 끝도 없이 나옵니다. 이거는 혼자 먹기는 많다 나는. 혼자 먹기 많네. 와, 아니 근데 12시간 동안 소스로 끓였는데도 도가니가 저렇게 탱탱해요. 땡글땡글하죠? 에이. 다 나왔어? 또 있어? 그리고 헉, 또 도가니 있어, 너무 많이 끓이면 여러분도 국물 맛 변하는 거 아시죠? 아, 진짜. 에이. 또 있어, 또 있어, 여기 또 있어. 어머, 못 잡겠어. 또 있어, 잡았어, 잡았어. 지금 낚시하시는 거 아니시고요? 도가니 낚시 중이에요. 네, 도가니탕에 있는 이만큼 이게 들어있어요. 한 팩에 들어있어요. 도가니 소스 찍으면 너무 맛있죠. 그거 알죠? 그 왜 약간 그 겨자 소스 그러니까, 간장에다가. 그러니까, 아, 뭔지 알지, 뭔지 알지. 한국인이면 다 아는 그 맛. 지금 감미옥입니다. 성남에서 시작해서 3대째 내려오고 있는 너무나 유서 깊은 집에서 성남에 굳이 안 가셔도 내가 굳이 뭐 소를 마장동에서 사다가 끓지 않아도 도가니를 끓이지 않아도 아, 나 이거 뭐 찍어 먹고 싶다. 아, 진짜. 거의 시간이 없어가지고 불어주세요, 불어주세요. 불어드시고 끓이실 때 강한 불로 팔팔팔팔 끓여드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뚝배기 있으시면 뚝배기에 끓여드시는 거 더 추천드리고요. 주연님이 원래 국물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고기 하나 먹어. 건더기를 또 진짜 많이 드시네. 건더기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거 처음 봐요. 불어먹어봐. 좋습니다. 불어가지고. 와,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예요? 와. 어머나. 뭐 안 찍고 먹어봐야겠다.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나 도가니 원픽인데, 진짜. 간 좀 하셔도 되고요. 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어우, 쫀득해. 왜냐면 미리 간이 돼서 나가면 여러분들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막 사르르 녹는 것보다 그 쫀득하게 씹는 맛이 저 담백한 뽀얀 국물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식감 예술이다. 와. 역시, 아, 역시 3대는 다르다. 감미옥에 지금 설렁탕 도가니탕. 여러분들 방송 중에 한 7분 정도 남았고요. 오아시스에서 꾸러미를 준비할 때마다 진짜 단단히 준비하거든요. 단단히 준비한 오늘의 꾸러미. 뭐 대구, 제주부터 시작해서 성남까지. 와, 오늘 전국의 향토 음식 심지어 전남도의 매생이국국까지 꾸러미로 만나보시면은 국탕 패키지도 국탕 패키지인데 그냥 전국 8도의 음식을 한번 맛볼 수 있는 그런 혜택입니다. 오늘 전국구네요. 전국구예요, 오늘. 근데 여러분들 방송 중이면 쿠폰 혜택인 거 아시죠? 일단은 이 방송 들어오셨어요? 다운 먼저. 쿠폰 다운 먼저. 요거 보세요. 요. 오늘 깍두기가 감초다. 이거 봐요. 이거 느껴지세요? 탄력 느껴지세요? 탄력?
어머 세상에. 12시간 끓인 육수에 어머 살았어. 살아있다. 하러 갔대 보세요. 세상에 탱탱한 게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랑 면이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이거 얼마나 맛있게요. 아니 축축 처진 도가니보다 이거 얼마나 맛있어. 쫀득하게 살아있는 도가니 먹는 게 도가니탕 먹는 거잖아요. 소면이랑 같이 해가지고 어우 깍두기랑 같이 깍두기도 오아시스. 세상에 진짜 이게 밥 이게 식사죠. 역시 대어를 낚았어요. 역시 한국인은 여러분도 아시죠? 한국인들은 디저트가 밥이잖아요. 이렇게 드시고 또 디저트로 밥 말아서 먹어야지. 점심 누가 피자 먹자 그랬어? 나와. 피자 누구야? 저예요. 전데요. 밥 필요 없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아, 국물까지 여러분들. 와 도가니의 국물은 조금 설렁탕보다 뽀얘요 여러분들. 도가니가 쫀득하잖아요. 그 안에서 배어 나오는 그 걸쭉하지만 와, 담백합니다. 도가니 감미옥 장난 아니네요, 진짜. 아니 3대째 내려오는 이유가 있으니까. 세상에. 아니 너는 너무 신기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니 10시간 넘게 솥에다 끓였는데. 12시간 한 사골 썼는데 도가니 고기가 이렇게 살아 있어. 심지어 나 끝을 잡고 있어. 아니 세상에 비법이 뭐죠? 그래서 안 알려주지. 그지 안 알려주죠. 며느리도 안 알려줄라나? 안 알려주지. 해가지고 와 구매하고 보는 중인데 점심 뒤전에 더 배고프시대요. 그 꾸러미 그럼 칠칠님 진짜 꾸러미로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할인 혜택 만나보시면은 와 15,270원이면은 어디야 새벽집 가서 이거 두 개 먹어요? 그 가격을 저희가 내려드릴게요. 도가니탕의 깍두기가 제 생각인데 고르곤졸라 꿀보다는 약간 우린 애들은 도가니탕의 깍두기지 않나 싶습니다. 난 오늘 방송 끝나도 이거 먹을 거예요. 아, 손대지 마요. 아무도 손대지 마세요. 지금 오아시스 하면 새벽 배송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오늘 밤 11시 이전에 들어오시면 새벽 배송으로 전국 8도에 와 너무 계속 드시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남도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그냥 새벽 배송으로 신선하게 만나보시는데 꾸러미 한번 열어주세요. 예, 꾸러미 픽이라고 하시는데 꾸러미 배너 한번 보세요. 오늘 가격 항상 꾸러미 픽이시래요. 항상 꾸러미 픽이에요. 진짜 기절입니다. 근데 방송 중에만 혜택 쿠폰 지급. 방송 중이면 쿠폰 지급이니까 일단 3분 남았거든요. 얼른 다운받아주시고요. 즉시 할인이에요. 즉시 그냥 다운받아주시고 꾸러미로 들어오시면 그 즉시 할인으로 만나주시는데 사실 오아시스에서 새벽 배송도 저희가 점차 지역을 널려가고 있고요. 새벽 배송이 안 되는 지역은 저희가 택배 배송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해서 오늘 준비된 라인업들 다시 한번 네. 이렇게 생겼어요. 방금 끓였던 게 설렁탕, 도가니탕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아, 정말 편리하겠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가스불 켜고 냄비 준비하고 그치. 저 얘기가 정말 맞아. 완전 얘기했어. 저 목 상태 보세요. 미세먼지 때문인지. 맞아. 근데 이 국이 막 동안이랑 쫄깃한 것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시작할 때보다 오히려 더 좋아요. 쫀득하게. 자, 도가니탕 가격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감미옥이에요. 감미옥 12시간 푹 거의 고아낸 수준. 그쵸. 설렁탕. 근데 공장도 OEM이 아니라 자체 공장. 여기 감미옥 옛날부터 진짜 이 오래된 시간 동안. 햇섭 인증. 햇섭 인증 받았고요. 순수 왕사골을 12시간 동안 솥에다가 맛이 없을 수 있어요. 이거 두 가지 세트로 이것만 가져가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 청담동에 새벽집 가보셨어요? 이야 진짜 이거는 선지가 기절이에요. 여러분들. 선지가 이만해요. 그리고 국물이 진해요. 약간 그 맛 나요. 얼큰하게 끓인 소고기 뭇국 있죠? 선지 들어가 있고 알죠. 콩나물 들어가 있고 여기에 소고기도 들어가 있고 무, 대파 다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국내산으로 국산 사골, 모둠뼈, 뭐 선지, 대파, 소고기, 국산 엄선했어요. 어렵지가 않아. 어렵지가 않아요. 자, 순서 모르겠으면 제가 좋아하는 거 있죠? 다 때려놓고 끓이세요. 끝이에요. 이거는 이거 자체로도 너무 좋지만 요거 하나 있으면은 뭐 부대찌개 끓일 때 소고기 뭇국 끓일 때, 찌개 육수 낼 때. 이거 뭐라? 돈뼈. 돈고 무슨 고기? 제주 도, 제주 고기? 돗괴고기. 돗괴고기. 돗괴기. 돗괴기. 제주 그 돼지고기를 제주 말로 돗괴기라 한대요. 돗괴기. 아.
아니 제주도는 고기도감이라는 게 있대요. 조선 왕조 실록 있듯이 고기도감이 제주도에 있대요. 요 말이 딱 맞죠. 가장 제주다운 전통 국밥. 가장 제주답대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제주 전통 방식으로 삶은 게 손으로 다 이제 찢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 고기가 되게 딱 귀한 식감 좋은 도톰한 두께로 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 매생이 굴국은 신안촌 겁니다, 여러분. 신안촌은 백년가게라고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가게가 지금 30년이 넘었거든요. 와, 이런 가게는 30년만 100년. 가면 안 돼. 100년. 50년도 가야 돼. 100년. 어, 우리가 도와줄게. 어디서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얘네 지금도 이 여기가 신안촌이 잘 되고 있지만 혹시나 중간에 뭔가 어려움을 겪었을 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도와줄 거예요. 그만큼 100년 동안 진짜 우리 것이 좋은 거죠. 이거 살리는 거예요. 나라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맛집은 여러분들 100년 되면은 진짜로 무형문화가 되지 않을까? 다 했죠? 다섯 가지 다 했죠? 자, 12시입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얼른 드셔야 돼가지고, 그 도가니탕. 저 먹어야 돼요. 제 도가니탕이 지금 끓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내일 오전에는 랜선으로 떠나는 멕시코, 태국. 제가 또 향신료나 이런 음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가격이 또 있으시거든요.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태국이랑 멕시코 맛있는 맞습니다. 요리로 찾아올 테니까요. 오아시는 역시나 새벽 배송이죠? 새벽 배송이죠, 여러분들. 오늘은 국내 향토 음식들을 완전. 새벽 배송으로 만나보시면 내일은 태국에 있는 이국의 약간 야, 이국풍을 새벽 신난다. 배송으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10,000분 훌쩍 넘게 오셨고요. 든든하네요, 오늘은. 자, 쿠폰 다운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24시간 동안 네. 사용 가능하시니까 내일도 또 놀러오세요. 내일도 11시에 저희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